자, 잠깐만요. 이제 됐을 겁니다! 아, 이 게임 폴더. 좋아. 이 게임 폴더에 넣는 거죠. 짭! 띵! 안 해! 오! 어, 응답 없네. 오! 오호!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독입니다. 저들은 2014년 2월 10일 아주 고약한 2월이죠. 그리고 여러분, 4일 뒤에 무려 더러운 발렌타인이군요. 여러분들은 초콜릿 사지 말고 드세요. 뭔 소리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로에 레키레레미 클로에 뭐냐 이거? 클로에의 레키엠 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스포일러 자제해주세요. 아따까나 아따까따따까따까나 데스! 오 깜짝아. 오? 뭐야 움직여? 뭐야? 오 깜짝아. 야 생긴거 진짜 무슨 미소년 미셀 12셀 12살 장비 벗어! 자식이 말이야. 좁은 길 다시 위로 가볼까? 점점 짜점 점점 내 취향인데? 이거 공포게임인가? 어 깜짝아! 켄유야! 베스킨이니 라빈슨이 스노우발이니 누구니 우주니? 없잖아 이런 더러운 망측 발칙한 녀석. 아니 말도 있네? 말도 안 돼. 말이 돼 이게? 이런 이런 시간에 어쩐 일이니? 꼬마 이게 잘 시간이잖아. 집으로 돌아가렴. 꼬 왜 이 안 와? 오케이 태워줘. 돈은 배로 낼게. 이런 이런 부모님의 직업에 좀 지더니 나쁜 아이구나. 하지만 아함 녀석 아함 그런 거라면 태워주도록 하지. 어디까지니? 이 세상 끝. 여기서 가능한 멀리 멀기만 하면 어디든 돼. 어디든 된다고? 헌다니? 알았어 타렴. 오. 자랑스러운 클로에 나의 클로에 나만의 뭐지? 오 야 뭐야 하트가 다섯 개 있네. 뭐지 여기는? 임구의 꽃만 시들어있다. 불꽃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다른 데 가야지! 마법 잘못했다. 들어갈 수는 없어. 모기가 방귀 뀌는 소리였네. 아니, 어? 켄유야, 아유. 세이브 안 돼, 이거? 이럴수가. 튜토리얼을 보시겠습니까? 헐, 정보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끼에 맡겨요. 감사합니다. 아이템을 사용하려면 왼손이나 오른손 혹은 양쪽 장비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예외도 있으면 열쇠등 가지고 있는 제메에도 문을 열린 아이템에는 메모등에 장비가 되는 메뉴에 사용하는 아이템도 존재합니다. 또 왼쪽 위에 표시되고 있는 것은 전시하는 메뉴에 이것이 영어로 만들어서 안됩니다. 전시기 좀 회복을 얻은 인물에 대화할 필요가 있으면 전액 설명.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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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텅빈 접시가 놓여있다. 텅빈 티컵이 텅빈 의자가 텅빈 꽃이 좋아다. 난 네가 좋아. 낡은 조각이다. 군데군데 빠져있다. 좋았으면 무언가를 바라보며 슬퍼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낡은 시계를 똑딱똑딱똑딱 하고 있다. 금이가 있다. 거미 걸려있다. 거미줄이 있다. 관신용 신물이 갑옷이 있다. 좋아다. 어? 세이브잖아. 아싸 야호 정말 기분이 좋군요. 텅빈 D세트가 있다. 촛대를 부르붙여야 해. 파이어 벌스 어게인. 불을 어디다 붙이지? 장비 촛대 대 이 촛대 들고 있으니까 넌 이제 촛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제 불 지르자. 좋아해. 불 지르자고 가게 놓여있다. 이제 불을 질러. 김현수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야 잘못 눌렀어요. 오 이런 게 있다니. 안녕하세요. 문이 잠겨있군. 어서오세요. 막고 있군. 열리지 않는군. 우선 불을 켜야 됩니다. 이 불을 어떻게 켜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우선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 밖에 문 밖에 뭐가 있었어. 여러분 훈수 자제하세요. 불을 붙이니 파이어 벌스 어게인. 좋습니다. 여기도 붙일 거예요. 졸라 완벽하군. 안녕. 오. 아 씨발 내 정신도를 갉아먹더니 빌어먹을 개지바이 뒤졌다. 여기를 좀 더 뒤져봐야겠습니다. 뒤지고 싶지 않은 뒤져봐야 됩니다. 야 빠이야. 후후후후 거미줄을 태웠다. 잘했어. 2층. 어? 이 곡은? 어? 이 곡은? 여자애? 아 실례. 내 이름 미센이지. 뭐야 헐 눈이 공허에 가득 찼어. 알고 있어. 눈을 감는군. 아 그래 나 방금 별풍선 100개 받았어. 정말 기분이 좋아. 그래서 너의 이름은? 클로에. 아니 클로에라. 어? 여기는 어디야? 넌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니? 맞아. 그래도 클로에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가면 되잖아. 아니 뭐 그래. 이 저택은 조조받고 있거든. 병신. 아 아니야. 조조받고 있다고? 무슨 뜻이지? 넌 그래. 너도 이미 너도 조조받았지? 정년. 무슨 소리야? 이치 미셸 부탁이야. 이 저택의 저들을 풀어줘. 아니 처음에는 무슨 이런 개 겉 망나니 같은 콜로에를 여기서 해방시켜줬으면 해. 아 난 말할 때 자기 이름은 붙이는 거 싫어. 못 여기 있냐. 죄송합니다. 닥쳐! 하지마. 응 정말 약속해 줄 거야? 아니 잘못 눌렀어. 사실 진짜야. 잘못 눌렀어. 고마워 미셸. 잘못 눌렀어. 진짜 잘못 눌렀어. 이거 아니 자기 집 키를 주네. 사실 진짜 눌렀지. 아 번호 찾아줘. 뭐지? 클로에 네 연주를 듣고 싶어. 뭐라고? 클로에가 자기 연주를 그것도 3인칭 시점으로 네 연주를 듣고 싶어라고 말했네. 뭐지? 네 미스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넣네 연주라. 아니 갑자기 똥을 쐈어. 야 총이를 쐈어. 피아노 소네타 제8번 다단조 작품 13세 비창조 대소나타 루트비히 판 베토벤 초기 대표작. 소네타라는 제목은 그가 악곡에 표절을 붙인 드문 예이며 이 제목에는 무언가 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렇군. 1층 서재로 가야지. 싱긋 불길한 느낌이 든다. 뭐지? 아 정보니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가 불길하네요. 저장. 자 사주야 여기니? 문을 열었다. 대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건 안녕하세요 모동님. 전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전라디오 젊은이 좋아하다. 거울이 있다. 오! 허어! 잘생겼어! 그걸 뭐야! 다시 봐. 직기장이 있다. 직기장이 있군. 지금 한시를 가리킨 채 멈춰있다. 꽃그림이 그려있다. 금이가 있다. 틈새에 손을 넣어보겠습니까? 이 틈새 지장! 좋았어! 앤더슨은 난 애덤 스미스다! 보이지 않는 손! 아니? 아싸라 인형이 놓여있다. 아니 뭐지? 병등에 식기가 늘어서 있다. 붓을 입주했다. 아니? 손책장과 붓? 손책장과 붓? 아싸 이걸로 손책장을 능력시켜줘야겠어. 알란 아르덴 1850년 음악계 이단자. 그의 선율은 독특하며 신비한 매력에 쌓여있으나 계속 드라마에 미쳐버린다는 자도 있다. 단 본인의 인품은 수수께끼에 쌓여있어. 일부에서는 아내의 딸에게 폭행을 가해있다는 말도 있다. 그렇군. 책장이 있다. 그래 자파가 놓여있다. 그래 손님 욕심들다. 그래 화장대가 있다. 그래 침대를 다 뒤져봐야겠어. 없네. 그 여자의 아이의 침대는 어느 걸까? 자 이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안녕히 계세요. 짜잔. 아 씨발 들려요 여러분들?
군대 취침 소리. 문을 열었다. 어? 바로 여기네 이거? 힘 빼지 않냐고! 힘 빼라고! 좋아 죽지? 망을 깨지. 처음부터 그래서 이랬으면 좋잖아. 그래, 철석, 철석! 전해 해보라고! 제대로 봐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아석은 조용히 멈춰 서 있다. 그러면 움직이냐? 가위를 입수했다. 오니? 벙커오래! 아, 왜 그래? 무슨 소리니? 의자가 난잡하게. 무슨 소리니? 잠깐만! 왜 그러니? 식기장이 있니? 눈이 없어, 내 눈! 눈을 갖고 싶어! 눈을 줄래?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눈사람 새끼야! 주지 않는 거야! 눈이 없어, 눈을 갖고 싶어! 그래, 이제 좀 다 몰고 있어. 줄래? 눈이 필요하다니. 이 새끼 눈싸움 고수인데? 아니야. 자, 눈을 찾아줘야겠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녀석. 아닙니다. 헐, 정보님! 배포사 112개! 아이따,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제 리액션으로. 예, 원래 이런 게임 진행할 때는 리액션이 하나하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리액션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트롬 하잖아요. 트롬 하는 소리를 잘 안 들어주는데, 고맙습니다. 여성의 그림이 걸려있다. 여성의 그림이 걸려있으면, 그 그림에, 여성의 그림에 눈을 잘라. 마치 효자동 일발사에 알지. 여러분, 효자동 일발사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이상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눈알 떼갖고, 그, 그림에서 눈 잘라갖고 아들 먹였는데 아들이 눈이 나왔잖아. 그것처럼 하면 되지. 안 열리는 건. 조명이 꺼져 있다. 접시가 무언가를 먹은 듯하다. 이거 눈이네? 어? 이거 눈 먹었네, 눈. 이거 눈 먹었네, 이거. 여러분, 몰라요? 한심하군요. 예, 몰라도 됩니다. 의자가 뭔가, 해답인가, 이거? 그래, 들어오자마자 의자 순서대로, 의자 방향대로 가는 거야. 그래. 우선 시계 방향으로, 위, 웬, 오, 위, 앤, 어, 위, 앤, 어, 위, 온, 앤, 이. 좋아, 해봐야지. 위, 앤, 어. 야, 샹년아, 야, 여물어. 그냥 내 눈을 줘야겠어. 눈은 두 개니까, 준다. 야! 고마워, 그럼 밥만 받을게. 미츠게다. 어? 미셸, 괜찮아? 쓰러지기를 데려왔어. 으, 눈이 두 개인데? 헐. 난 열, 어, 뭐야? 이건가? 넌 12살, 클레이보다 한 살 위야. 근데 반말이야, 시학년아. 아닙니다. 알고 있어. 뭐라고? 뭐야, 야! 야! 야, 이거 왜 이래, 게임? 아니! 아, 눈 세 개였구나. 야, 근데, 뭐야! 아, 아니? 클로에 피아노만 연습했어. 어때, 잘 쳐? 잘죠. 못 치네. 형, 이제 됐어. 더 연습할 거니까. 이제 니 눈을 내놔. 헐, 112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리액션으로 도려낼게요. 이리 와. 미셸, 왜 그래, 미, 어! 잠깐만, 그럼 처음부터야? Continue. 이런 미친. 미친 또라, 이 새끼의 준비는 업그레이드 고비리 뒷동산에 본데 빨다. 이런. 야, 알았어, 우선 너 조용히 해봐. 그리고, 어, 좀 방금 뭐 받았네? 어, 이거 뭐야? 가위. 아, 가위! 가위가 있구나. 그래, 이걸로, 이거를 자르는 거야. 너, 얘 자르자. 아, 가위가 있었지. 그래요, 가위로 뭔가 자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클로에 가서 클로이한테 눈을 달라고 하면 되죠. 어? 잘 생겼는데? 좋아. 이제 클로에게 눈을 달라고 하자. 클로에, 너의 눈이 필요해.
하이염 반가염. 나 열두 잘 알고 있어. 아 아니잖아. 그래 사실 비행을 하러 왔지. 잠겨있건 뭐지기는 진정한 음악가는 자신이 예술에 복종해야만 한다. 센트로시티 센트로시티. 그래 다른 방을 가자. 비켜! 비키지 않으면 벤다! 아니 왜?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벤다! 아무것도 없네? 처음에 여기? 아니야 이 가위로 뭐가 잘라야 돼. 눈이 필요하니까 눈을 잘라야 돼. 하지만 내 눈은 안 돼. 클로의 눈도 안 돼. 그리고 너 좀 닥쳐 베이비야! 베이비야! 뭔가 이거를 눈을 내려주면 지는디 같은 게 안 될 것 같아. 좋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겠어. 이런 시기에 갑자기 눈알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전 그런 가능성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밴드가 있다. 아니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 이 눈을 자르는 거야! 그래! 그럼 되잖아. 만화라 불가능한, 아 게임이라 불가능한 건 없어. 아이고, 55개 감사합니다. 정번이 18개, 그리고 55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니건금 함께 하지 마세요. 니건금 다 같이 시키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 인형이 놓여있다. 어? 어! 그래 여기야! 인형이 눈을 도려내겠습니다! 도려내! 야 그럼 얘도 어 그럼 얘도 인형의 눈을 도려냈다. 사랑하는 줄리에타에게 바친다 라고 쓰여있다. 어 정모님 103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할 수가. 고맙습니다. 오? 어, 샹겨나. 뭐야. 아! 백유창? 헷? 이 자식. 하즈딩거! 좋아. 어, 나 체력 따라서 힐 좀요. 감사합니다. 다스켓떼! 다스켓떼! 기모찌 되세요! 야 깜치지마. 어? 어휴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접을게요. 눈 리액션으로 눈을 줄게. 원래 안 줄렸는데. 야 이거 설마 눈을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장착하지 않으면 내 눈을 뗄 것 같아. 이 게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야 아 가져. 정말 고마워. 이제 보이게 됐어. 나 담요로 이거 줄게. 아니 저 라디오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게임은 모노게 콘텐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됐어. 이제 이 악보를 줘야지. 야 개지바이야 악보를 가져왔다. 이거 쳐. 아니 여기 있네. 클로에 피아노만 연습했어. 어때 잘 쳐? 잘 치네. 헤헤 연습하기 잘했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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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아 미샤 지쳤으니까 피아노 그만 칠래. 샹현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피아노가 놓여 있다. 연주한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젤라디오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별풍선입니다. 별풍선 정방님께서 100kg 쏘셨었지. 이분이 정말 좋네요. 아니야! 뭐? 아니야! 잘 치긴 했지만 클레가 듣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피아노는 클레가 치면 된다는 사다른 한쪽! 악기가 없으니까 무리야. 게다가 나 그건 약속! 뭐야 이 구글 번역기 같은 새끼야! 알았어. 악기는 아마 1층 방에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구글 번역기 같은 개집아이! 제발 도움이 안 되는 년 아닙니다. 니은님 감사합니다. 어? 켄유야! 우준이 버스킨이 사라비즈네 스노우버리니? 누구야 저거? 고양이 소리가 왜 나는 거지? 저 어디지? 저선 악기를 찾아봐야겠어. 아가 거기 갈 수 있었나 이거? 여기 열렸을 거야. 아니군. 악기를 찾아봐야 해. 악기가 어디 있을까? 악기는 뭔가 아끼는 곳에 어? 그리고 막기. 죄송합니다. 좋았어. 이쪽을 봤다. 오? 좋았어. 이쪽을 봤다. 오?
주황색으로 무는 거 봐! 아니, 안 비켜주려나? 야, 안 비키냐? 확 아스발이 걷어볼라니까. 의자 막아. 의자에 뭔가 있잖네, 이거. 이 중에서 움직이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 100%입니다. 100% 템퍼라! 아닙니다. 안 되네. 아이고, 18개 고맙습니다. 열려줘! 아니, 이거 뭔가 계속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열어주세요! 야! 새끼, 잘생기면 다야! 그래, 다야. 좋아다. 이곳에 있는 82개 감사합니다. 82개 고맙습니다, 정모님. 제 리액션으로 빨리 깰게요. 아닙니다. 여기 뭐 있나? 침대. 침대가, 아하. 자. 내려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월급 탄 것 같이 기분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 가보시다. 여기만, 그러면, 아니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검이 걸려있지만, 원래 두개 있지만 한 뽑힌 모양이다. 잠깐만! 설마 클로에가 검을 들고 있어도 나중에 저주를 풀자마자 저주를 내풀었어!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고양이가 들고 있다거나? 헐 대박 저러먹니? 뭐야 이 개집아. 뭐야. 허니? 아싸 아싸리아 콜롬비아. 좋아. 와인병과 잔인호에 있다. 속은 텅 비었다. 이 녀석 취한거야? 야 또 취했니? 이리와봐. 원래 취할 때는 자식의 몸에 힘을 빼고 엉덩이를 엉덩이에 힘을 줘야 해. 알았지?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면 엉덩이가 아야 하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도서실입니다. 완벽하군요. 문을 열었다. 아오니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군요. 무언가 쓴 뒤인 듯하다. 갑기 펜과 잉크를 했다. 뭐지? 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쌍둥이는 이유만으로 항상 함께 지내고 주위에서도 사이좋은 자매라는 소리를 들었다죠. 크크. 하지만 성장이 할수록 깨닫고 말았습니다. 온갖 점에서 저는 그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썼어요. 그녀는 눈 스노우볼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어? 모르네. 했는데 에서는 저희 언니 에서는 저를 피하고 말았죠. 그리하여 저는 혼자고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죠. 마법을 쓴다고. 근데 씨발 저는 욕먹었어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점점 자신과 그녀의 자리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이름은 한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아닌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미워지기 싫어했습니다. 저와 그녀의 심한, 너무 심한 차이 절망하기 시작했다죠. 크크. 오늘은 저는 바랬습니다. 아, 그녀만 없으면 그 애가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별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상한 냄새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자 그곳에는 그녀의 시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옮기자 그곳에는 비틀소리가 된 채 손바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Fucking bitch! 그녀의 피로 물든 제 얼굴은 한층 더 추악해 보였습니다. 잘했어요. 알렌 아르덴. 그래 아까 본 거죠. 정범님 112개 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 리액션으로 박수 두 번 시작. 감사합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루이비트로 대표장. 8번 비창 28번 열정과 함께 3대 피아노 소나타로 불린다. 베토벤이 그의 제자이며 예인에게 때는 이탈리아 백정영의 줄리에타 귀찮은 놈에게 현장한 코. 그렇군요.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퀴엠 진언가 사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연주되는 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 이상한 영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뭔가 힌트가 되는 것 같아. 그쵸? 이게 14, 8, 28, 3 이러면서 뭔가 딱 이게 혼합이 되면서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야 가보시다 잊고 싶다 비켜 베이비야. 여기는 훈수가 없으면 깨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숙마로 오픈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지 말고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5개 9개 감사합니다. 베이비 뭐하고 있었어? 난 12살. 알았어 베이비야. 기숙마 살짝 스포일러 말고.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봐봐야지.
유후후 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좋아하군요. 훈수는 기성말로 해주세요. 잠깐만.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 왠지 이 조각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같아요! 그림 속 여자는 기쁜 듯이 밑으로 짓고 있다. 그래! 이것을! 이 여자를 붓으로 간지럽히는 거야! 그래야 미친 듯이가 성립이 되지! 기쁜 듯이 웃고 있다. 더 간지럽혀줘봐! 죄송합니다. 이 여자를 사실 가위로 죽여야 합니다! 아니군요. 이 여자는 아, 뚜뚜뚜. 뭐니? 화각수 뭐지? 우자가 옵니다니? 정말 대단한 발상이야. 그래, 이거를 그림을 떼는 거야. 대박 자랑함이. 오지근동 오지는군, 대헷. 아니? 이거 내가 알아내다니? 오, 그림 속 여, 남자가 여자에게 꽃다발을 내밀고 있다. 그래서 뭐, 니가 그 남자니? 안 비켜주려나? 따까치원! 따따따따. 빠빠빠빠빠 날따라투 빠빠빠빠빠빠빠빠 크레용팝 게임 셋 레디 고점핑 던점. 죄송합니다. 아 왠지 이 아이템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기, 이걸로 질투하는 거야. 그래 그래 이 바보새끼 이 펜으로 못쓰겠어. 그렇군요. 붓으로 써야지. 개망나니? 안되네. 아유 감사합니다. 씨 안되네. 어이 돼야되는거 아닌가? 연락이 고맙습니다. 이 펜으로 못쓰겠어. 어? 그래! 오! 왼손 오른손! 어! 덧칠한다! 닥쳐! 그림을 덧칠했다. 야호! 잉크를 덜어진 붓을 버렸다. 됐니?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어! 방금 너에게 합치를 한 거니? 여자가 놓여 있다.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좋았어. 이제 세이브를 해야지! 왜 소리를 지르더니 육순장과 손분, 분 몰라? 아! 깜짝아. 아, 아이, 깜짝아. 도망쳐라. 그래. 저는 충분을 매우 잘 듣는 아이죠. 기둥 모양이 있다. 낡은 비석이 있다. 갑옷이 있다. 스테이크가 있다. 아니,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야?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아무튼. 어, 모나리잖아! 아름다운 눈썹, 눈썹 종목. 아니, 비너스잖아! 뭐야, 손바닥이잖아? 아니, 나무잖아? 갑옷이잖아? 석상이잖아? 조화상이잖아? 조화잖아? 예스잖아? 거미야? 예스 아니 거, 거미네? 어이, 바이올린! 어, 잠깐만. 깜짝아, 뭐야! 아, 나. 아이, 깜짝아. 아이, 깜짝아, 이 베이비야. 아, 장모님 별풍선 119개. 퓨샷! 감사합니다. 쨍그랑! 아,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 오스틴 줄. 아, 감사합니다, 119개. 아씨.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오, 뭐야. 뭐야. 야, 뭐야?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두.
Do you wanna be the? Do you? 안나 안나 I ask. Do you wanna be the snowman? 했어 했어.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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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Do you wanna be the snowman? Snowman, get up, get it, come on, come on. Do you wanna be the snowman? Go. Come on, let's go, snowman. 고웨이 fuck you. 방금 클로에? 뭐야 맞다 클로에 같은데? 아니 아닌가? 어 씨발 이 눈사람 미쳐버린 놈. 엘사가 저래서 안 열었구나. 어 있는데? 어 미셸 어땠어? 뭐 하 그런 거 듣기도 싫어. 아 그래서 안 열었구나. 바이올린 야 연주한다. 안 되네. 잠깐만 야 갖고 와서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맞고 싶냐? 세이브. 자 그래 왼손에는 이 가위로 바이올린을 키는 거야. 아 이게 월간 악보 됐다. 야 아 미셸 어땠어? 어? 연주한다. 어유 33개 고맙습니다. 고마워 미셸. 들어 개지바이야. 삑삑 삑삑 바이올린님? 됐어. 훌쩍훌쩍훌쩍훌쩍 들썩들썩 든든 클로에 핫 왼쪽 부모님? 오 씨발 어이 깜짝아 아버님 클로에 이제 곧 새로운 곡이 완성된다. 그러면 클로에 내 방에 오렴. 핫 네 아버님 쿵쿵쿵쿵쿵쿵 아버님 아버님의 방은 어디옵니까? 여기옵니까? 이쪽이 아니군요? 여기였군요? 아버님 생긴 건 마치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푸틴 대통령처럼 엇! 야 부지 클로이 하지만 나도 아프댔나 이건 다음의 대사를 인용한 건 아니야. 엇! 네가 괴로워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나도 괴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 엇! 널 사랑하니까 클로이 너 이제부터 내 노예. 라임 죽이지 얘야. 클로에 너도 날 사랑하지? 네 아버님. 그래 착하구나 상을 주마. 급사 상가. 하 오늘은 아름다운 밤. 아, 하 오늘은 아름다운 돌밤이다 보렴 클로에. 그리고 보면 넌 피아노로 월간을 연습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나중에 들려주렴. 아, 네 아버님. 사랑한다 클로에. 네 아버님. 갑자기 죽이는 거 아니야? 옛날 생각나서? 어? 아침이 되었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이상한 게 떨어져 있군. 저걸 죽는 순간 아버님이 젠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 어이없는 아니? 계속 이거 듣고 싶었어. 뭐지? 너 사이코패스니? 아 감정이 없겠구나. 고마워 미셸 멋진년 위였어. 어 원래 이 곡은 바이올린용이 아니니까 여러가지 적응으로 어레인지 해버렸지만 전자레인지? 응 그래도 아직 부족한 모양이야. 어 뭐? 장면아? 미셸 또 연주해주지 않을래? 걔 망나니언이 아닙니다. 어떤 곡이면 되는데 모르겠어. 이 망나니언 악보를 찾아도 여기에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아휴 나의 콜로이 나만의 콜로이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떠나버린다면 설렁탕? 설령 생명이 있다고 해도 너는 너에게 있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 쟤네네. 잊지 미셸, 고마워. 어. 자, 이 빌어먹을 1층을 전부 다, 다 돌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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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이 주는 순간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나가볼까? 열리지 않는다. 이, 어, 드디어 2층이군요. 2층 남쪽 사용인 열쇠를 입수했다. 아싸. 오. 아, 그래, 뭔가 이게 클로의 마음인가봐요. 그래, 뭔가 이게 1층 다 하니까 2층이 깨끗해졌잖아요. 이제 2층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군요. 클로의 베이비야, 대가리쳐. 여긴가? 여기 어디지? 가고 싶건. 불길한 느낌이 든다. 그래, 이쪽 가야지. 불길한 느낌이 뭐지? 왼쪽으로. 클로의 마음이야! 내 이름은 탐정, 코난이죠. 이쪽인가? 그래, 오른쪽이군. 아, 사실, 어? 이런 미친, 이런 곳을. 완벽해. 문을 열었다.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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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신경 쓰여. 관성용 식물이다. 왜? 어? 왜? 하나 둘 셋 하면 도망간다. 하나! 으아! 살인한! 오! 아수라냐? 뭐지 여기? 거북하네? 까불까불! 어? 까불까불! 까불까불! 어, 트로이미의 로베르트 슈만이 작곡한 명곡 전 13번 피아노 곡집 어린이의 전경의 제7곡이며 트로이미에서 꾸며난 의미이다. 어, 그렇군요. 빨리빨리 예언해. 터미 접시가 놓여있다. 터미 포트가 놓여있다. 어, 먼지 두성이 침대에 있고 먼지 두성이 침대에 있고 먼지 두성 어? 건물 얼룩이 져있다고? 어? 건물 얼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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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 하나님아 좋아. 아, 미안합니다. 다 뒤져볼까? 아. 자. 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 어, 눈이 전 사라진다. 어. 아닌가? 이거 내가 착각이죠? 눈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어, 놀랍게도 매말 문들이 박혀있다. 이 저택에서 근무하는 메이드 A, B, C, D, E 다섯 명씩 기억하기 쉽게 갑자기 특징을 기록해둔다. 으으으? A는 매우 키가 커서 눈에 잘 띈다. A컵. B는 아직 16살, 메이드 중에서 가장 젊다. 역시 젊은 게 좋지. B컵. C는 오래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무슨 일 있으면 그녀에게. 어. A는 가장 커. B는 젊어. C는 베테랑이야. D는 소심해. 네, 때리지 마. 이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 동양인. 가장 매물이 있었다. 오? 대리짱? 봉제인이 떨어졌다. 손을 들어본다. 예! 금속음? 설마 폭탄? 설마 폭탄? 이 폭탄을 해제하게, 자위. 해제하겠습니다. 오? 폭탄 해제! 2층 모친의 방 열쇠. 아니, 모친의 방의 열쇠? 여기인가? 정말 기분이 떨었군요. 꽃그림이 그려졌다. 이게 그거, 그래, 이거네. 이게 수녀들. 한녀들 그거구만. 침대구만. 두 명이 죽었구만. 세 명을 먼지네. 그래. 이거는 두 명이 죽었어. 이제 살인마를 죽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네. 갑니다. 오, 좋아. 두 명이 로이킴이랑 정준영이야. 먼지가 됐어. 아닙니다. 넌 대단해. 뭐지? 찐미셸, 고마워. 별로, 뭐라 했지? 그렇군요. 자, 모친의 방은 여기 있겠지? 모친목!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군요. 드훗. 하하하하, 이번에도 꼴등이잖아! 쉣. 아니, 누리가 계속 되잖아. 아름다운 시키가 늘어져 있다. 벽에 금이가 있다. 조각은 화장대가 있다. 아니, 더러운 인형을 입수했다. 정말 더럽게 생긴 더러운 인형이군. 이런 더러운 녀석. 어, 깜짝아, 대가리야! 이거 걔! 이거! 눈이 커! A는 키가 커! B는 어려! C는 베테랑! D는
D는 소심해. E는 쭈뼛 그 E는 동양인. 동양인이냐 이거. 어 E E다 E. E의 의지. 얘는 해골을 좋아하네. 깨진 와인병도 좋아하고 액세서리. 아 얘 클로의 엄마야? 그래? 아 그래? 얘기가 있다. 얘기를 읽어야지. 어? 딸은 미쳤습니다. 저는 매일 그 존재심이라는 것에 마음을 새겼습니다. 딸이 미친 것은 남편이 본 그녀의 몸이 9살이라는 나이 속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는 전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쨌든 봉지 인형은 간기간기 겨우 8번 가위로 가르는 것보다 어디든 방법도 없었습니다. 눈알이 예뻤습니다. 아, 그녀가 보는 저는 감정을 비치고 있었겠지요. 보라색 그 기적에 드는 남편이 언제까지나 딸로서 사랑하는 것을 보이게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딸이 미쳐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건 없었던 겁니다. 질투인가요? 팔을 물어뜯습니다. 뇌를 먹힙니다. 꿈입니다. 다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이드가 엿보라고 했던 것, 건 지당한 경우니까 제가 그녀에게 가위를 꽂는 것보다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뚱. 저기 사모님께서는 정말 클로이 아가씨의 어머님인가요? 그런 것 치고는 뚱 그게 연세가 너무 많으시네요. 입 조심해요. 사모님께는 아직 땡땡살이에요. 항정살이에요. 네 항정살? 그럴수도 그래도 뭐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모님께서는 매우 젊고 성량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죠. 어흠.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겨우 몇 년 만에 그렇게 변하다니. 메이드 자리 그만두고 남은 건 B. 저와 당신뿐이에요. 절대로 안 그만둘 거예요. 그래요. 부탁해요. B? 오? 네? 네? 겨우 몇 년 만에 그렇게 변하다니. 비고 뭐지? 여기 있다. 안 읽어. 우선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 어! 깜짝아! 씨발! 개빨 씨발! 노파 새끼! 어휴... 노파가 나에게 추파를 던진다. 그리고 난 너의 초파 에너지 파! 쪽파! 대파! 이런 씨파! 뭐야? 뭐시죠 이거는? 벽과 바닥에는 붉은 얼룩이 져있다. 뭐야 이거? 싫은 냄새야! 싫은 냄새야! 노파의 초상이 있다. 싫은 냄새야! 이거 사람의... 아유... 아니? 인기척이 느껴진다. 이럴수가. 인기가 많군. 여성용 모자, 여성용 파티 드레스, 여성용 파티 드레스. 항아리가 개져 있다. 관상용 나무. 저에서 나가봐야겠습니다. 남은 건 비와 누구가 남았죠? 비와 누구? 나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책 아까 본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 소녀시대야. 아 알았어. 어 정말 떠니? 네 헌더니 이거 부금 또 나올 필요는 없었어. 나가야지. 나가는 순간 불이 꺼지면서 안 열리는 거 아니지? 유후 다행이다. 어 클로에 네 엄마는 미쳤어. 물론 너도 미쳤어. 후후 왜 그래? 클로에 왠지 기뻐. 아까부터 계속 따뜻한 기분이야. 후후 허 너 이 녀석 안에 따뜻한 기분이 드는 건 오직 칠칠칠 못하긴 헤헤 녀석. 그래 고마워 베이비. 아니야. 너 영화 미쳤더라. 시영래나 죄송합니다. 야 잠깐만 우선 가정부의 메모. 아 보시 아 나오네 이게. 예 아 오 다행이다. 한 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야 근데 저 안에서 얻은 게 없거든요. 한 번 더 이게 있네. 낡은 책이 있다. 속은 백지인데 닫아. 지그시 보고 있으니 글자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겁쟁이 울보인 곰, 그 다음 아시아의 이단 곰, 점점 사라져가서 아줌마 곰은 마지막으로 죽었다. 겁쟁이가 그거죠. D의 의지랑 D랑 E가 죽었네. D와 세 번째로 사라진 건 누구? 이 밑은 공백이다.
하. 어, 진짜 못생겼다. 아줌마, 진짜 개못생겼어. 아줌마, 핵터죠, 핵터. 핵맞은 터보인. 죄송합니다. 아, 이거 수능 문제잖아, 이거. 이거 객관식인가? 세 번 주로 사라진 건 누구? 훔친기는 누구? 죄송합니다. 이상하지 마세요. 얘한테 물어볼까? 넌 성냥 가구나? 뭐 이 개집안이야. 잠 어디지? 이거 답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마 이거 답 쓰려면 이거 여기다가 잉크를 찌끄찌끄? 오! 써놓는다. 다음으로 그만둔다. 그만둬야지. 잠깐만. 자, 겁쟁이 울보검이 아마 이 A가 가장 키가 커. B는 뭐냐? 그냥 봐. B는 아. 그래, B는 16살 어려. C는 오래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D는 소심해. E는 동양인. 그래서 보니까 겁쟁이 울보 D랑 E죠. 아, D가 E가 D가 E가 죽었어. 아줌마 곰은 누구 뭐지? 아줌마 그래, 아줌마가 그거야. 아줌마가 베테랑이 이유가 딱히 있겠어? 아줌마가 C야 아니 D야. 디오직 C네. 글자 쓸 수 없다. 아, 어라 글자 보더라. 글자 어라, 난 뭐라고 했었지? 아주머니! 절 때리신 거예요? 아주 건망진 아주머니시군요. 신은 마지막에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씻어! 씻으세요! 어라, 글자 뭐였더라? 글자. 아주머니! 아니, 흥부신가? 어라, 난 뭐라고 했었지? 하나하나 하면 되잖아. 이건 A다! 어? 책이 어느새 열쇠 걸려져 있다. 글로이 방에 열쇠로 입수했다. 대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얼굴을 보자. 아주머니 진짜 혐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A지? 근데 왜 A지? 박정희 A지 아닙니다. 글로이 회복시켜줘. 이제 엔진이 굉장히 그래. 이제 너의 방을 들어가봐야겠구나. 개집아야. 체크메이트. 뭐지 이 방? 너무 더러워. 아니 어두워. 어디? 어두워서 잘할 수가 없다. 불을 켜야겠어. 시계성이 있다. 아니 곰찡? 아니 불 켜야지. 덥대! 파이어 포스 게임! 이래서 불이 얼마 못 가겠어. 땔감이 있어야 돼. 바이올린을 태우자. 그래. 아, 안 되잖아. 땔감을 찾아야지. 천재소년 미셸 달랑베르 콘서트 특별. 어? 잠깐만. 어? 초대권이 있네 여기에. 와지? 와이지? 성이잖아. 시계성이 있다. 정정 인형이 있네. 우선 어? 뭐야? 병정 인형을 태우자. 나무로 됐네. 우선 다 눌러볼게요. 어두워 잘 볼 수 없다. 어두워서 독이 곰인형. 어? 좋아. 봉제인형. 이거 설마 천으로 된 곰인형. 오! 되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인병 다 뒤져봐야지. 딴딴딴 예예예 재킷 딴딴딴딴 어디로 갈지. 훈수 자제해주세요. 구리시계. 아니 어디서 잘 볼 수가 없잖아. 의자가 빠져있잖아. 의자를 태우면 될 것 같은데. 병정인형? 야 병정인형으로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병정 인형을 집어넣자. 이래,
늙은 어리버리 병장이냐 씨? 됐어. 이제 땔감이 됐어. 이제 부르짖어야겠어. 빨리 벌써지! 야호! 야호! 잠깐만. 아! 헐. 어메. 어이구, 얘 잔낙한 병정씨네. 원피스에 나오는. 널리 부르붙였다. 어이구. 어이, 그림자들아! 안녕? 니 덕분에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어, 너는? 나는 친구야. 이미 사라져버렸지만. 죽거나 소리하지 마. 시발놈아. 사라졌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자주 잡담할 수 있었지만 어느새 시기를 기점으로는 없어져버렸지라.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온 건 내 자네야. 그녀의 기억의 한 조각. 저기, 그녀란 건 클로에? 아흠, 아흠. 눈치 없는 새끼 아니야. 어린이의 정경은 어린이 옛날을 돌아보는 곡이야. 분명 그 지금의 그녀는 돌아볼 필요가 계셔요. 나에게 뭔가 추억의 무언가를 가져오면 그녀의 기억을 조금 보여줄 수 있어. 그렇군. 그래, 이렇게. 아니. 어? 뭐야? 켄이랑 베스, 우주? 언제 들어온 거지? 아, 아까, 아. 누아르 빌랑! 어이? 아, 붕 큰 것 같아요? 살짝 들려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난 인자하고 착한 BJ. 인비저블이다! 어, 정말 이런 거에 있었구나. 찾아챘어. 그래, 그거 니 켄유야? 맞아! 내가 키우고 있어. 켄유. 어, 정말, 뷰티풀 이름이구나. 흥, 아니야. 열심히 생각했는걸. 검은 야옹이니까 느와르, 하얀이니까 빌랑이라고. 어, 그래. 그러는 여기 무슨 일이야? 아무 데 없는 데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방에 몰래 불을 피우다니? 이건 범죄야, 범죄. 그냥. 그래. 저 진짜 안 보인가 보네. 켄유는 우는 걸 좋아하는구나. 가자. 우주도. 방아 범죄.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뭔가 추억을. 오케이. 알았어, 베이비. 우선 세이브 부탁하겠어요. 드든 세이브. 이거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에 드는 거야? 어울리는 거 같아? 뭐라고? 뭔 개소리야, 이 개지발이야. 망나니 새끼. 이거 마음에 드는 거야? 어쩌라고! 뭐라는 거야? 어울리는 거 같아? 어울려. 아, 진짜, 나 립스 비트 쩌네. 야, 어울려. 어. 좀 부끄러워. 그럼 버섯 향연 아닙니다. 자, 찾아봐야겠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지. 전화가 사는 잠겨있다. 누군가 아기 바른 수트단 소파가 있다. 의자는 고민 중에 앉아있다. 의자가 자빠져있다. 어, 깜짝아, 시발, 뭐, 이석 같네. 가족 그림이 그려져있다. 가족 그림을 입수했다. 야! 이거. 그건 그녀가 그린 야, 라임 썼는데? 그건 그녀가 그린 그림이구나. 알아서 준비는 됐어? 그건 그녀가 그린 그림이구나. 됐어. 됐다. 어? 보여? 있지, 이것 좀 봐. 아버님과 어머님이 클로에 잘 그렸어. 와, 굉장하다. 셋 다 사이좋아. 아따. 헤이, 클로에 열심히 그렸어. 아버님과 어머님께 보여드리면 어때? 분명 기뻐해 주실 거야. 특히 어머님을 되게 굉장히 젊게 그리는데 잘했어. 흥. 거울이야. 인형이야. 귀여운 장식품을 두고 있어. 서랍장이 있어. 서랍장이 귀여운 장식품을 서랍장. 그림책이 잔뜩 있어. 남은 오늘도 건강해. 꽃은 메이드가 돌봐주고 있어. 꽃은 메이드가 이 개지바이가. 쇼파야. 성모양식이야. 귀여워. 귀여운 장식품을 서랍장이 오늘도 건강. 꽃은 메이드가 이런 개망나니 같은. 전화가 성자야. 클레가 좋아하는 게 잔뜩 있어. 그래, 갈게. 강요하는 이 개지바이가. 가자. 대통령 카카! 아버님, 봐주세요. 클로에 열심히. 클로에. 어?
아버님, 왜, 왜 안 됐을까? 어, 너 이제 8살이지? LT8. 네, 프로테스트가 카! 저번 달이에요. 어, 예. 아버님, 저기 이거! 쉣! 아. 괜찮아. 분명 어머님은 기뻐해 주실 거야. 보여드리면 가면 어때? 됐어. 이제 잘 거야. 그렇구나. 자. 아, 좀만 붙여주지. 아, 자야지, 소파. 침대에서 자야지. 불은 꺼야 돼. 꺼, 샹현아. 그렇구나. 불 꺼. 아, 불 물로. 잘 자. 잘 자. 더러운 인형이 있을 수 있다. 나로 불은 꺼져 있다. 차가운 열쇠가 나왔다. 오예. 안녕히 계세요. 지구를 죽이는 매우 잔인한 녀석이군요. 넌 어떤 거 좋아해? 글쎄, 고양이? 아무것도 아니야. 양이 좋아해? 클레이더. 캠니도 우주도 귀여워. 사이좋게 지내줘. 어, 그래. 대화하러 볼까? 안 걸어지네? 걔 망나니 같은 녀석. 쩔어 가볼까, 이거? 야, 뭐라다, 지 가족 그림. 작은 열쇠. 아! 그래, 이 열쇠로 뭔가 열 수 있었어, 그래. 이 열쇠로. 여기 열자. 역시! 나 똑똑해. 쓴다. 전나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북이 들어있다. 작은 북을 얻었다. 부속품 같은 거 없나? 야호, 신났는군. 부금이 커요? 줄었는데. 우선 줄였습니다. 예, 대책합니다. 똑똑하죠? 대해, 대해, 싱긋싱긋, 두근두근. 작은 부기입니다. 이걸 어디다 쓰지? 벨트가 달려있다. 벨트. 더러운 인형. 우선 더 쳐다볼까? 병정씨, 병정씨, 왜 거긴 혼자 있습니까? 어? 복체가 되어 있다. 복체? 알쏘! 한번 놀아볼까나? 알쏘! 오. 놀랍게도 병정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연주를. 어, 뭐야 이거? 악보다 트라이메라이. 어, 예. 오. 조금 좋은데 이거? 어! 뭔 소리야? 그래, 방금 뭐 터지지 않았니? 마치 너의 멘탈이. 미셸, 큰일이야! 아, 갑자기 큰 소리 나더니 피아노가 부서져 버렸어. 이래서는 클레어 어쩌면 좋지. 저 잠깐 진정해. 여기 말고 피아노에 있는 방은 없는 거야. 있어. 이 위층에 커다란 홀이. 그래도 그래, 거기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아니, 고양이잖아. 아니, 내진주 참, 내진주 참, 내진주 참, 내진주 참. 죄송합니다. 바람이 날아 드리블. Can you 우주? 뭐야? 캐치바이드. 어? 뭐야? 어? 불길한 느낌 사라졌다. 어니? 어이? 지금 괜찮지 않을까? 3층에 가자. 아, 씨발, 가기 싫은데 망나니 새끼들. 아, 알았어. 어. 여기? 아니야? 그래. 우선 왼쪽부터 가야지. 그래, 우주야. 어라? 이 방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아니! 냉큼! 2층 북쪽 사용실 열쇠를 얻었군요. 피아노가 놓여있군. 이거라면. 어? 어? 깜짝아, 어디에 올라오는 소리였니? 다행이다. 클레이 깜짝 놀랐어. 비켜. 하지만 이거 건반이 빠져있어.
하, 거만 여기서 멋져. 미사가 엄마 같이 찾아줘. 이렇게 망나니 같은 년. 거만 빠졌는데 그것만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무리인 것 같은데. 알아서 찾을게. 알아서 찾을게. 고마워 미셸. 왜 울고 지랄이야? 어? 울버야? 울버리냐? 어? 헉. 아닙니다. 뭐지? 다 뒤져봐야겠어요. 게스트 식사석. 게스트용 식사석. 올라프야? 죄송합니다. 올라프가 걔잖아요, 걔. 누구지? 잠겨있네요. 원숭이. 원숭이가 아니고 누구지? 그래요. 이거 아마 건반이 그 북쪽에 있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눈사람. 열어야지. 없잖아.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어찌 않았나요? 그래, 바로 이거. 2층 북쪽 사용실 녹슨 열쇠. 이 녹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오른쪽 가볼게요. 아니. 아니. 없잖아. 저장은 먼저 했습니다. 저장은 했어요. 건반 없어. 어. 건반 중에 건반이 없잖니. 없잖니, 이거 뭐야? 여긴 3층이야. 그래! 혹시 이쪽? 졸라 완벽하군. 와, 깜찍해! 방금 와, 깜찍해라고 했나, 여러분들? 여기서 방금 깜찍해라고 말했죠? 아씨. 깜짝해, 씨! 이랬는데 왜 깜찍해라고 말했지? 죄송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D. 아, 사모님. 저의 의지를. 야! 니가 뒤졌군요. 자른 곰인형 들켰다. 그러니까 그 녀석을 갈기갈기 찢었다. 아까 D의 색이랑 그 녀석의 색이랑 똑같네요. 니가 죽었군요. 빨리 시체를 태워야 해. 의자가 자빠져 있다. 항아리가 놓여 있다. 책상 위에는 ever anything. 은이? 의자가 놓여있다. 서랍 안에는 옷가자파가, 그 여기 뭐지? 옷가자파가, 이건 뭐야? 은이? 어? 금이가 있다. 피투성이 침대가 있다. 옷가자파가, 좋아하다. 뭔 소리야? 감사합니다. 꽃그림이 걸려있다. 뭔가 옷과 자파가 시체를 태워야 돼. 그럼 난로가 아닌가? 난로? 난로라면 웬 아닌데? 난로? 금이가 있다. 왜 금이가 있을까? 어? 우리 금은 딱딱해서 금강물게. 금요일은 아 밑에가 있네 길이. 대헷. 어, 졸라 완벽해. 어? 여기가 거기잖아? 이어지네, 여기가? 뭐라고 형님 아주껏 치킨 시켰다고? 대박 쩌르먹미! 잘 먹을게. 두 마리 시켰지? 설마 한 마리 시켰겠어? 아니. 자. 안녕하세요. 봉제 인형은 발기박이 가기가기 찍혀져 있다. 아. 자. 나도 찢어야지! 나도 찢겼다! 강이! 야! 안 되네. 그렇다면 더러운 인형. 어? 금발 각색. 이걸 태워야지. 헬로! 은이! 파이어 버스 게임! 파르르륵! 보디니어 태웠다. 이제 만족했나? 뭐가 만족... 오! 열리네. 오?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뭔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 들켰다. 동행이는 그만두겠다. 기다리는 업했다. 나머지 둘은 어쩌지? 자, 동행이가 E예요. D가 죽었고 A가 죽었습니다. A 죽고 E는 없어지고 그 다음 D는 죽었어요. 그럼 이제 B하고 C가 남았네요. BC카드. B하고 C가 남았어요. 나머지 둘은 어쩌지? 아... 둘은 멀었지.
아 됐다. 더러운 흉측한 눈. 너네 왜 여기 있니? 범인은 하나, 비아씨가. 그래. 아우 자꾸 쳐다보고 계셔요. 이게 망나냐. 비씨카드 드립이 나올 줄 알았다고요? 정말 당신 대단하군요. 이 비씨카드 드립 나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머지 둘. 나머지 둘이 혹시 이건가? 더러운 인형? 금발이랑 이거? 야 나 뭔가 너 머리 쪘는 듯! 틱! 죄송합니다. 이거를 어따 시댕? 이건 어따 이거? 이게 설마 그건가? 색인데 이거? 혹시 금이가 있다. 한 밑에 다시 가봐야겠어. 잠깐 언니 또 있잖아. 뭐야 원이? 세 명 죽였다. 싫어 쓰여 있다. 잠깐 빌어 쓰여 있다. A 죽었고 설마 저기 왜 오른쪽이 C면 이네? 뭐지 이거? 뭐지?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잠깐만, 이거를, 3명 죽였다. 3명을 죽은 걸 해봐야 되나, 지금? 우선, C는 살아있어. 그래. B가 살아있지. B랑 C가 살아있지. 이건 죽었어. 에이! 죽어라! 넌 이미 죽었잖아! 응. 너도 죽어라! 이, 넌 그만뒀지. 뭐지? 이 방 뜨거워! 아? 아하, 이후. 켄야, 네 주인 어디 갔냐? 어? 아따 이거 말을 걸어야 쓰겠구만. 아 이거 오지 깜짝아 개집아야 간만 없어. 어 그래. 어이 깜짝아. 어휴 어 정말 깜짝 놀랬잖아. 알아 날 지켜보고 있잖아 베이비. 계속 날 지켜봐줘. 다 BJ 발언 자제해주세요. 자 C 이런 시그랑창 태워라! 됐어. 졸라, 어땠다! 인기적이 사라졌다! 아니, 켄유야! 어이, 켄유네, 진짜? 켄유, 로즈? 고양이들이 봉지 인형으로 갖고 놀기 시작했다.